동국제강 11,000원에 20%예요. 자꾸 떨어지는데 조금 더 사도 되는지 아니면 호텔신라 우 모아서 가는 게 좋을지 상담드립니다. 호텔신라 우 모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. 이쪽에 대장은 세아제강이거든요. 세아제강 저도 물려 있습니다. 근데 갈 자리에서 안 갔어요. 그러니까 냅두는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북방의 대장주들이 지금 2개월 동안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데 급등한 거에 조종이니까 8월 말까지는 이 동국제강도 지나봐야 되겠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9~10월에 봐야 돼요. 찬바람 날 때. 그러니까 더 사는 거 반대입니다. 있는 거 하나 갖고 계시고 오히려 지금은 새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. 아까 셀바스 AI라든지 셀바스 AI가 움직일 때 3번 전밀이 이제 선도주로 치고 나갔어요. 제가 이런 것들을 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먼저 예고해 주는 선도주가 있습니다. 북방주도 세명전기가 제일 먼저 답을 주면서 예고해 줬어요. 남들 나쁠 때 얘가 갑자기 제일 먼저 통 올라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다른 대장주로 막 움직였어요.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씩 꼭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의 에너지는 저는 아까 스마트 시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? 여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찬바람 날 때까지 저는 따블씩 막 나오기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제2의 북방주들 거기서 상한가가 이런 종목들이 50개 60개 칠 때 끝날 겁니다. 그게 저는 10월에서 12월 그리고 벌써 그 선도주들이 최근 5월 8일부터 한두 개씩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. 벌써 3분 전밀 나왔고 삼영전자 삼화전기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거에 연결된 종목에서 싸움을 하시는 게 더 어떻겠나. 그래서 동국제강보다는 아까 권해드린 셀바스 AI, 바이오, 주기세포, 유전자 이런 쪽 그리고 스마트와 연결된 쪽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.